라면이 맛있어. 뭐야, 너네 싸웠어? 그러게, 너네 원래 싸워도 금방 풀고 그러지 않았어? 맞아, 니네 사이 진짜 좋지 않았냐? 싸워도 잘 풀고. 그때 왜 작년 연주 생일날 찬이가 늦잠 자서 연주 한 시간씩 기다리게 한다. 결국 연주가 찬이 전날 밤새서 과제했다고 코 한 번 안 대고 넘어가줬잖아. 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이야? 우리 진짜 좋았는데 저번 주에 연주 누나가 다음 학기에 미국 간다고 얘기하더라고. 아 맞다, 찬아. 다음 학기에 미국 가. 응? 뭐라고? 고민 많이 해봤는데 이번에 가야 될 것 같아. 이렇게 갑자기? 나 이제 3학년 2학기잖아. 원래 다들 4학년 때 가는 거고. 아직 두 달이나 남았는데? 그래도. 그래도 뭐. 어차피 다 가야 하는 거잖아. 그래서 그냥 빨리 다녀오게. 일단 이따 얘기하자. 나 수업 있어서 먼저 간다. 언젠가 갈 줄은 알고 있었는데 막상 누나가 진짜 간다고 하니까 눈앞이 깜깜해지더라. 내가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,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자꾸 멍 때리게 되고. 야, 오늘 시험도 끝났게 다 술기? 기기? 기기? 우리는 우리 시험 안 끝났어. 아씨, 찬! 괜찮아? 왜 이렇게 멍 때려? 어? 아무것도 아닌 일에 괜히 예민해지더라고. 아! 너 내가 만만하냐? 너 미국 가냐고! 어? 뭐야, 너네 그것 때문에 서로 모르는 척하는 거야? 그 뒤로 누나랑 얘기는 해봤어? 그러게, 그렇게 해서 헷갈 일은 아닌 것 같은데. 아니 들어봐, 넌 아인이 알지? 우리 과 1학년. 알지. 카와이! 왜 저래? 근데 걔가 왜? 아니 좀 들어봐, 우리 지난주에 같이 술 마신 날. 짠! 아, 이거 까메오로 개웃기네 저기. 그러니까 말이야, 어이가 없어. 왜 그랬어? 얘들아, 나 피곤해서 그랬는데 먼저 픽사한다. 괜찮지? 상상치도 못한 찬이의 빡구. 잔또빼, 잔또빼, 잔또빼. 찬, 내가 언제 뺐다 그래. 간다, 내일 봐, 알았지? 어디 가? 너 진짜 가겠네? 너 진짜 가? 아니요. 너 진짜 가겠네? 아, 봐라. 다인아, 오빠 기숙사 가자. 응, 왜? 바람도 쐴 겸 같이 걸어가도 그래요. 그래, 그러지 뭐. 오빠 근데 요즘 무슨 일 있어요? 응? 왜? 아니 그냥 요즘 표정도 어두워 보이고 변전이랑 무슨 일이나 했죠. 아, 별거 아니야. 에이, 별거 아닌 게 아닌데? 얼굴에 다 써있어요. 저희는 항상 진짜 잘해. 빨리 말해봐요. 아, 연주 미국 간대서. 미국 가는 게 왜요? 언젠가는 갈 줄은 알았는데 막상 간다고 하니까 아쉽기도 하고, 나랑 상의 한 번 없이 결정한 게 묻기도 했지. 그냥 통보했어요? 나빴다. 저였으면 가기 전부터 남자친구한테 먼저 물어보고 결정했을 거예요. 잠깐만요. 감사합니다. 아이, 안녕. 안녕하세요. 찬 오빠 많이 힘들어 보이시던데. 언니 괜찮아요? 찬이가? 네, 어제 술 먹고 같이 걸어왔는데 언니 미국 가시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. 아, 혹시 모르셨어요? 언제? 아, 저 일단 가볼게요. 야, 나 연주 누나 놓치면 후회하겠지? 갑자기 뭔 개소리야. 그치, 누나만한 사람이 없긴 하지.
누나 잘 기다릴게. 아, 뭘 잘 기다려. 나 내가 기다릴 테니까 누나도 나 기다려줘야 돼, 알았지? 하, 이상한가? 누나. 누나? 너 나한테 할 말 없어? 헐, 할 말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? 아까 아이니한테 다 들었어. 아이니? 아, 아이니가 다 말해줬구나? 누나도 알다시피 내가 처음에는 진짜 뻔뻔하다. 내가 너 얘기를 걔한테 들어야 돼? 미안, 나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하는 일이야. 그럼 화가 나지 않나? 여자친구 있는 애가 다른 여자애랑 둘이 술 마시고 같이 산책했다는 게 말이 돼? 무슨 소리야? 아이니랑 둘이 술 마신 적 없어. 같이 술을 마셨든 안 마셨든 난 너가 그런 얘기를 김아인한테 했다는 게 불쾌하고 짜증나. 내가 미국 가는 게 그렇게 싫었으면 나한테 직접 얘기를 하지 그랬어. 누나 왜 내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화부터 내? 진짜 이기적이야. 네 말 듣고 말고 할 게 어딨어. 실망은 네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아이니가 누나한테 뭐라고 했건 내가 오늘 누나한테 하라고 했던 말은 에이, 시간을 갖자. 나도 이런 사소한 일로 감정소모하는 거 진짜. 누나! 누나! 찬아, 네 말이 맞아. 나 진짜 이기적이야. 우리 사이에 1년쯤 못 보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너가 당연히 이해해줄 줄 알았어. 근데 찬아, 나도 고민 안 해본 거 아니야. 미국 갈 준비하다가도 너 생각나서 가지 말아야 하나 있었어. 내가 겉으로는 쿨해 보이고 너 여자 관계 신경 안 쓰는 거 같아 보이겠지만 나도 너 주위에 있는 여자들 신경 쓰여. 근데 이런 거 일일이 말하기엔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너랑 싸우기도 싫어서 얘기 안 했던 거야. 나는 너가 좋은데 요즘은 좀 지친다.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 우리한테는 적용 안 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이젠 잘 모르겠다. 우린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. 김찬, 너 연준 누나 입국한다더라? 알아, 데려갈 거야.